소주가 뭐예요? 처음처럼? 처음처럼이 강원도 소주예요? 맞죠? 처음처럼 강원도 소주. 강원도 소주가 처음처럼 맞죠? 강원도 소주가 처음처럼 맞죠? 예, 네. 처음처럼. 아, 처음처럼이 강원도 소주예요? 또 수주는 또 동해. 이거는 몇 도예요? 22도. 이거 많이 먹어요? 가끔 뭐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하나 가져갈게요. 진짜 동네 소주가 있는데? 우와, 맛있겠다. 와, 이게 모둠이래. 맛있을 것 같은데? 나 숙소 가까워. 1인분에 25,000원. 뭐야? 소주. 동해 소주. 오케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물이 없어서. 아, 오물이 맛있다고 했는데. 가세라 천사님 팝콘 1114개 감사합니다. 와. 아, 태연이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 또 낚시 방송도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 국토도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자주 못 오시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밥 먹으라고 또 우리 세라연님, 세라연님 더 오신 분이야. 감사합니다 세라 오빠, 진짜 잘 먹을게요 오빠. 또 못 샀어. 아, 아까 좀 시도하려는데 실패했어. 여기가 근데 식당이 조용해가지고. 이게 아닌데? 아, 원래 오징어 물에 먹으려고 했다가 오징어 물에가 다 나갔다네? 식당이 조용해가지고.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 맛있게 먹으러 또 식사 감사합니다. 빵! 맛있겠다. 맛있겠다. 섞어. 동해 소주. 네? 이거 재민 오빠 한번 배우세요. 뜨거운 걸 못 먹어가지고.
쌀밥은 한 번쯤은 먹어봐도 될 건데 두 번은 안 먹어. 약간 뭔가 새로 같다. 오! 난 나온다. 뭐? 밑에? 양 진짜 많다. 아, 그러니까. 아, 섞기 전에 먹어봤어야 됐나? 잠깐만. 아, 괜히 섞었나? 아, 근데, 전복은 살아있어. 언니 오빠들 짠! 짠, 짠! 고생하셨습니다. 엄청 쓰다, 봉해 소주. 안주? 알았다. 아, 괜히 섞었다. 있다. 식당 완전 중요하지. 세로랑 비슷한데, 세로는 끝맛이 안 쓴데, 이거는 끝맛 진짜 써. 향은 안 나. 나, 향 안 나. 코 안 막혔는데 향이 아예 안 나. 횡색 포도상붕어 내 사랑 스무 개 찌찌봉. 크게 말해 안 들려 어쩐다고 맛이 없다고? 아니, 아니, 맛있다고. 아니, 소주 얘기하고 있잖아, 소주. 향이. 일단, 맛있다고. 켰어, 소주. 새꼬시? 신선하네, 신선해. 맛있어, 맛있어. 멍게도 맛있어. 맞아. 아, 나 멍게 그렇게 막 잘 안 찾아 먹는데 멍게 진짜 신선하다. 아, 다음부터 물에 안 뒤집어야겠다. 괜찮은데? 아, 진짜로? 아, 괜히 섞었다. 맛있어. 몰랐지. 이건 뭐지? 이거는 뭐야?
이거. 이게 맞네. 해삼. 오, 나 해삼 처음 먹어봐. 오. 펜실 포도상 붕어 내 사랑 44개 찌찌봉. 붕어 새끼야 또 고생했다고 또. 펜실 포도상 붕어 내 사랑 423개 찌찌봉. 뭐야 근데 사사사간이랑 사이삼이야? 아 또 다 쏟아본 붕어 땀. 하코바 붕어야 고마워. 진짜 붕어 고마워. 붕어 진짜 고마워. 해삼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다음에 붕어 먹고 보여줄게. 이거 패치, 눈밑 패치인데 처음 해봐. 맛은 아무 맛도 안 나고 나 해삼을 처음 먹어봐. 아 맛있어 씨. 나 눈치 보여. 아, 야채도 많다. 근데 나 원래 근데 야채 좋아하긴 괜찮은데? 나 오늘 먹고 싶어서 술. 짠! 아니야 계속 먹어 나. 그리고 바로 숙소가 바로 앞이라가지고 오물은 진짜 먹고 싶어서. 사장님 원래 오징어 무리가 안 나와요 요즘? 아니 안 나오는 게 아니면 요즘 오징어가 많이 안 궁징어죠. 궁징어죠. 그쵸. 한 마리에 얼마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틀려갖고 저희가 말을 못 드려요. 아, 이거 하나 먹고 프레쉬로 바꿔야겠다. 머리 아파. 오늘 소주 한 병 밥 먹기로 했어. 와 새우도 있다. 아니 궁금해서.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그지? 식당 물고.
어떤 느낌인지. 제주도도 가요. 10시까지야?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 우리 공지 내 사랑 30개 찌찌봉. 아. 술 천천히 먹어. 식당이 새로 생긴 곳 갔네. 맛있게 먹고 힘차게 안전 라이딩 해. 여기 새로 생긴 데인가 봐. 생긴 데 얼마 안 됐나 봐. 맛있어, 맛있어. 대체보 감사합니다. 어? 여긴 어디야? 웨이브? 웨이브가 어디지? 아, 오는 길을 못 본 것 같은데?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어제란다. 아까 고성에서 속초 넘어가면서 그거 있었어요. 그 신문사라고 하면서 사진을 막 앞, 뒤, 옆, 막 옆구리 막 살 다 튀어나온 거 다 찍어 가시더라고. 저기 그 이제 아니 나는 번호를 알려준 이유가 이제 그 신문에 그 실린다고 해서 저는 그나마 그 팝콘TV에 도움이 될까 팝콘TV 오리에 정확히 오리까지 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 깃발도 찍어가고 해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오고 가고 하려고 했는데 이거 그냥 지금 그 맥주 먹자고 포차도 아니 나는 좋은 취재로 나는 좋은 취재로 그 비밀리에 뒤에서 막 그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앞에서 당당하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아니 그러니까 내 마음은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어떤 그건지 알아요? 적같은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사진을 막 이렇게 막 요래요래 찍어가서 이제 그 기자시라고 아무튼 신문도 내가 몇 부 돌렸죠? 나는 한 부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막 어르신들 다 드리고 그래요 세라님? 전 좋은 취재로 했는데 이제 계속 전화가 오시네. 낮에 보자고 했으면은 근처면은 이제 어떻게 그 막 취재 형식으로 할 건데 술은 조금 아니라고 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네요.
대치 형님 감사합니다. 세라 형님도 감사하고 붕어도 너무 고마워. 밥? 밥은 천천히. 그 얼굴에 이거 그 뭐야 저거 한다는데? 자외선 차다. 저 좁히고 싶다고요? 저요? 오빠를 위해서라면. 아, 명함을 받아놨는데? 이따가, 아, 근데 명함을 안 봤어, 아이. 받아놓고 안 봐, 이따 봐야겠다. 한 번만 더 오면 차단할게요. 응,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기자들이 사짜라고? 그래? 난 기자랑 연결된 사람, 아예 연관된 사람이 아예 없어. 아니야. 한 분은 스님이었어. 아까 내 오른쪽 귀에 이렇게 내민 분은 스님이고. 스님이었어, 스님. 스님이셔가지고 제가, 아, 내가 좀 장난치려다가 뭔가 그 기자라고 해가지고 혼날까봐 장난 안 쳤어. 이상한데. 아니 포차라고 하던데 포차. 누가요? 누가? 응? 왜 없대? 초입에서, 아, 맞아요. 아, 이거 깃발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별표랑 하트 버튼 한번 눌러주실 수 있나요? 그 채팅 화면 제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되고 오른쪽에 별표 하트 있어요. 다가오빠 어서오세요. 내가 안 걸리는데? 사랑님! 잘 먹겠습니다. 좀 맛있게 밥 먹으라고 또 식사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님 최고. 어머님. 저요? 아니요? 여기 늦게까지 안 한다 해가지고 숙소 가면 또 자전거 올리고 자전거 올리면 짐 풀고 막 이렇게 또 늦어질까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 머리 안 쓰죠, 저는. 단순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저는. 숙소요? 근데 오빠 저 왜 입으라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따가 쳐볼게요. 나가서 바로 우회전? 골목에? 야, 여기 바다뷰 안 보이지 않나요? 여기 터미널인데? 진짜 오 감사합니다. 오 어떻게 왔죠? 술 올라오네. 오 신기하다 이거. 그래. 아 근데 나 부럽더라. 아 아까 바다에서 아야진의 분이었어? 거기서 화장실 갔다가 나와서 잠깐 바다를 보는데. 바다도 예쁜데 그 사람들이 예뻐 보이는 거야. 창초호 여기 동해반점. 아 동해반점 유명하더라. 근데 저 이제 고성에서 유명한 동해반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속초에서 유명한 물회 먹고 있어. 머구리가 해녀래 해녀. 없어도 돼요. 왜냐면 아까 아침에 빨아놨거든. 하길 잘했다. 짜장 짬뽕 같아? 모르는데. 청초수 거기 들어봤어. 사람이 왜 그래요? 아, 미래도 직접 할 수 있다고?
진짜 내가 요리를 잘 못하니까 요리 잘하면 좀 멋있어 보여. 근데 거기는 웨이팅 엄 네, 저요? 저 그냥 숙소 가서 한번 띄서 보려고 띄서 화면을 보려고 밝은 오빠 식사 챙겨 드세요. 오늘 식사 돼요? 네. 혼자세요? 네. 뭐가 개인기야? 가락시장이 짱이지. 비슷은 않아. 근데 밋밋해. 오빠 근데 제가 그 자전거 전문 BGM도 아니고 그 네? 하이바가 어울리냐고요? 참 미치겠네. 아니 저도 약간 좀 예쁜 옷 입고 화장하고 머리 하면 예뻐요. 저는 지금 이 시간이 항상 좋은데 다 나서 다 풀려서 먹는 저녁과 술 한 잔 이게 너무나 좋은데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삭발 삭발 그거 안 돼요. 대진해변 지나가기 너무 예쁘죠? 실물 예쁘죠? 열심히 땀 흘리는 모습 예쁘죠? 화장하면 예뻐요. 네? 아니 닮은 것도 안 봤으면서 저 이번에 머리 자르는데 머리 들고 딱 그 블랙 머리 어? 긴 생머리 되게 자괴감 없네. 미워요. 아, 솔직히 쌩얼이 낫다, 화장이 낫다 이게 약간 좀 케바케긴 해. 화장을 하면 너무 이목구비가 약간 좀 과해 보이고. 그러면 몇 시간 하는 거야?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9시 10분? 네 9시 10분 끝나고 그냥 9시 10분. 아 나는 애초에 그래서 컨셉을 그 의자에 앉아서 막 오빠랑 이러진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전 원래부터 열심히 하고 싶은 방송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쪽 밖으로 안 돈을 받아. 돈을 받아. 네. 아무튼 그래요. 아 그래도 저 너무 막 못났다고 막 그러지 말고 저도 자기가 막 아 나도 여자라서 화장도 하고 싶고 예쁘게 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재미가 없다니까 방송이. 그래서 막 도전하면서 챌린지 방송을 하는데. 하이바를 쓰면은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하라고? 하이바를 하면 차라리 비키니를 입고, 이거 플리스트니까 비키니를 입고 하얀색 무비를 입을게. 아, 패치나 떼고 쓰는거라고? 아니 이거 봐야돼 오빠. 내가 뛰면서 이렇게 만약에 라인이 이렇게 잡혀있잖아? 그러면 내일부터 패치 안한다고. 걱정했다. 한 하이바 가요? 하이바 비싸죠? 아, 나 오늘 그거 하고 싶었어. 해수욕장에 돗자리 깔고 물에 시켜서 조그마한 낚시 던져놓고 그리고 술 먹고 싶었어. 아 아까도 아까 좀 해수욕장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몸매에서 봤어요 저? 아유 하늘 언니 봤나? 하늘 언니 봤나 봐. 머리통 중안에 냄새 나는 거. 근데 제가 저 냄새 안 나죠? 정수리? 정수리 냄새 안 나요. 아까 붕어 친구가 왔는데. 총 받아요. 네. 네. 그때부터 좀 쓸려가지고. 일단은. 아, 지금 밥 먹고 좀. 안 나요. 밥 먹고 이제 왔어요. 집에 놀아. 그래. 네. 어디 네. 안 나. 네. 진짜 안 나요. 진짜 안 나요. 아, 왜냐면. 트렌트마트도 했고 헬멧을 뺐다 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꼈기 때문에 빛나요.
지점. 들어오신 거 아니야? 레벨 1? 아니에요? 아니 깃발 보고 들어오신 거 아닌가? 아 왜 이거 안 누르냐고요? 별표랑 하트버튼 왜 안 누르냐고요? 미라클 오빠 떠라님 어서오세요. 이거 자외선 패치 Okay.
자, 문제는 신분의 신분을 아무 상관없어요. 좋아요. 그거 알아서 좋겠어. 아, 나는 어느새 정말 그러려 하는데 그때로 출근을 했고 그때로 출근을 했고 그때로 출근을 했고 그때로 출근을 했고 나도 그런데 그때 나가서 출근을 아, 가리랑 못 알았어. 학원비제예요, 오빠? 라노스가 누구야, 언니 오빠는? 나랑 뉘앙스가 기존 달봉이 아닌 것 같다. 달봉 오빠 맞는데? 달봉 오빠 맞아? 아니, 달봉 오빠도 BJ마다 대하는 그게 다른 거지. 나한테는 어떻게 대하고 다른 BJ한테 어떻게 대하고 그게 다 다른 거지. 하루 주행거리 항상 달라요. 거리마다 항상 달라요. 미역국은 바깥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말했잖아요. 오빠 저도 BJ라는 직업이 있는데 알죠. 속상할 때 진짜 있어요. 알죠, 닮은 거. 아,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올해는 이래도 돼. 아, 이런 거. 아, 분명히 잠 안 올 때 딱 들어갔을 때 달봉 오빠 챗이랑 내 방에 왔을 때 달봉 오빠 챗이 딱 달랄 수 있잖아. 딱 우리는 이렇게 해도 돼. 내가 이렇게 만든 캐릭터긴 해요. 같이 주세요.
어떻게 사용하면 돼요? 그걸 좀 디테일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사용하면 돼요? 사용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켜드려요. 저는 막, 저는요,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폭력. 저는 저를 방어하려고 사는 거지. 운동을 하는 거지. 남을 때리려고 운동하고, 남을 위협하려고 운동하려고 한 적은 없어. 아, 동해 술? 아, 이거 동해 소주거든? 이게 지역 소주래. 그래서 먹었는데. 이거 증류식 소주라서. 네? 저요? 오빠, 저 우리 진짜 있어요. 오빠, 저. 뭐 막, BJ든 시청자든 막, 방송 켜서 제 막 얘기해도. 하고 지는지 그러고 살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는 이게 얘네가 하고 싶은 푸념이니까 난 그렇게 살았거든. 난 불안해. 나는 불안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뭐 다 잃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웃겨. 막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진짜 잘 나간 때 있거든? 어디 관광 가고 어디 지역 가고 진짜 팝콘에서. 근데 BJ가 합당하지. 나는 진짜 그래요. 너 좀 힘드니까 힘들다고 막 하소연을 나한테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같이 민민하자 이렇게 했다? 근데 그러나서 걔 방송을 키고 막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뒤에서 막 딴말하고. 이게 너무 나는 이제 BJ가 질리는 거 같아. 뒷땅? 이간질이지. 그럴싸하게 이간질을 만드는 거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해. 그럼 나는 그거를 해명하지 않아. 그냥 아 그래 그럼 너는 안 볼게 라고 그냥 그 사랑을 끊고 이제 다시. 근데 웃긴 게 딱 몇 개월 뒤에 항상 연락이 온다. 난 몰랐지. 그렇게 합방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게 몰랐지. 연락 오죠. 그러니까 이간질을 바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이간질에서 그 제방 오빠들을 데려가서 지 할 대로 다 했지. 그러고 나서 연락 오는 게 난 참 나도 보잖아. 이게 너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잔인하다. 이게 직장이라면 직장 동료가 있으면 너무나 좋잖아. 근데 직장 동료가 아니라 그러면 합방하기가 존나 무서워. 그러니까 좀 약아야 되는데 좀 약고 싶은데
근데 이미 희강경 낄 대로 꼈잖아.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 방송이 없었어. 근데 착하면 병신이 되고 바보가 되고 호구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완전히 확고한 사람이죠. 대신에 악이 없어. 아, 그건 맞아요. 야근 애들이 더 잘 살고 더 흥해. 그 나는 아, 족같다보다는 그냥 뭐 그렇게 해, 그렇게 살아. 그게 네 인생이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더럽게 살아가는 생각을 해버려. 근데 가끔씩 나랑 연관이 돼버리잖아? 그러면은 지금 부자들은 착하고요. 그냥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요. 그렇게 착하진 않아요. 착같이 살아서 독할 수도 있어요. 찐 부자들도. 얼마나 산전수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쳐가겠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겠어, 그런 소문이 있어. 오늘? 오늘 그렇게 많이는 안 탔는데, 멀리는 안 갔는데, 아, 좀 힘들었어. 어제 비 맞아서 그런지 또 많이 못 냈어. 우리한테 방방바 적당히 했다. 신나가지고. 네? 괜찮아요. 아, 근데 오늘 술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어제 비 와서 파전 생각하면서 막 가고 싶었는데 막상 숙소 오니까 강원도까지 와버리니까 아 머리 깨질 것 같고 막 토할 것 같고 미치겠는 거 같고 아 나 이제 맛이 갔구나. 네. 잘 살아 낙지롱. 저 방방과 잘 되었고 썬치뽀뽀 어서오세요. 네? 근데 나는 이상하게 네, 애만이라고 애만했다고 그러니까 음료하고 너도 정답을 애만이라고 네. 국가를 열었을 때 장례식장 아침 시간 되시는 분 조금 내주시오. 그 슈가레이라고 어떤 BJ가 계셨는데
없었나 봐. 이거 아까 낮에 내가 자전거 타고 갔는데 오리 로드킬, 오리 로드킬이라는 아이디 가진 애가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던데? 네, 사망했대요. 근데 오리 로드킬이 야 오리 웃긴 게 야 네 사고다 하면서 이렇게 아이디 가지고 오리 로드킬 이라 했는데 제가 그거 사고 났거든요. 차랑 박아서 입원했었는데 야 내 말이 맞지 했는데 그리고 나서 걔가 또 어떤 BJ를 그렇게 했나봐요. 또 사고가 났나봐요. 그래서 또 오늘 들어와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네 교통사고 났는데 저렇게 해서 저렇게 사고가 났다 나 어떡해 라고 이렇게 얘기가 와 오고 가고 있었어. 그러다가 내가 강퇴를 했었거든요. 술을 먹는 BJ라고 했어요. 술 먹는다 어떻게 된다 했는데 술 먹다가 어떻게 됐다 하더라고. 교통사고는 나고 술 먹는 BJ가 술을 먹다가 어떻게 됐나 봐. 그러네. 나 이거 씻을 때 띄워야 돼. 이거 라인 봐야 돼. 이거 그러면은 내일부터 안 나올래. 아깝다. 아 이거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아 왜 그래요? 이거 좀 힘들어요. 하지 말고. 아 팝콘 BJ는 아니에요. 팝콘 BJ라고는 안 해요. 언제쯤 얘기해요? 하지 말라니까. 어 아니라던데요? 내가 그분 못 들어봤다. 팝콘 비즈니까 팝콘 비즈 아니라던데. 전 모르겠어요. 아 맞다고? 아 팝콘에서 하시는 비즈 맞다고? 이런 거 괜찮아도 돼. 일단 내가 뭐 애엄마는 애아빠는 술을 뭐 밥을 이것저것 뭐 음식점에서 못 먹나? 괜찮아. 괜찮아 앉아 놓고. 아 나도 낮에 들었어. 이거요? 이거 2만 얼마 하는데요? 사모님 얼굴이요? 아니 가족 공격하는 건 딱 봐도 그거야. 솔직히 좀 웃기지 않니? 내가 가족으로 동냥을 한 적도 동정심을 보낸 적도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나는 웃었다 생각 들어. 괜찮아. 근데 경호가 3일만에 좀 다음 오늘 나는 미리 안 그러더라고. 나도 관계가 서로 못 만나고 부모가 못 만나고 그래서 명절을 만나고 알라코 꺼서 너랑 어떻게 그래 근데 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약간 같긴 하지만 선배 아니야. 그 자기한테 보고 남겼는데 나를 너무 또 이렇게 이해해줘. 나는 애들이 어렵게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형 어렵죠.
이렇게 외치는 거는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이걸 맞다 맞다. 공깃밥 얻은 게 아니라 뜨거운 걸 잘 못 먹어서 일주일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잘 써? 잘 써? 원래 내가 국밥이든 뭐든 이렇게 먹는 습관이 있어 원래. 밤에 이렇게 하면은 좀 맵시가 좀 이상해 보여도 잘 식어요. 술이야? 술 이제 이거 이거는 지역 소주라서 한번 먹어봤고요. 그래봐 이것은 헬스 조금 먹어. 아니요 이거 뭐 이거 증류수라고 하는데 이 증 나는 약간 좀 증류수는 안 맞는데 이게 뭐더라고 있죠? 근데 나는 이거 좀 싸워. 넌 낚시하는 여자, 술 잘 먹는 여자. 정신력. 아니 오빠 솔직히 나 사람이 보다기 반경만 보고 힘 안 떨어지는 거지. 혼자 먹잖아. 나도 원소주 별로 안 먹어. 못 먹어. 잘 못 받는 애도 제일 싫다고? 또 골드 마우스 모르지 뭐나. 저는 뭐 이빨에 갈리지도 않고요. 모르시구나. 아 참 또 골드 마우스 제가 골드 마우스예요. 골드 핑거 저리 가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중류수라서 중류수는 아, 미역국. 그, 이제, 물로 욕조 들어가면 볼까요? 공예는 가격이 동일하나요? 어떤 가격? 아니? 노래마다 다 다르겠지. 숙소마다 다 다르겠지. 오늘? 그러면 조금 천천히 먹을까? 안됐다. 저 오래 가고 있어요. 아리랑 못 했는데. 일본이 아니라. 이모가 이해 좋다고 엄마 사는데. 이해 좋다고 엄마 사는데. 소주보다 비싸네요. 아, 물회가? 물회가? 물회가 1인당 62,000원. 포장 같은 양념이 없어. 네, 저 피곤하냐고요? 괜찮아요. 항상 피곤해요. 우리가 모텔에서 혼자 딸 짓으면 편히 쉬어. 내일보다 더. 아!
세라보 루시. 아유, 반갑습니다. 네. 딸딸이 친 영상 한 번. 아구리 내 사랑 222개 찌찌봉. 아구리 오빠. 아유,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아유, 아구리 오빠, 감사합니다. 또, 간식인가? 사이다. 사장님! 네. 사이다 한 병만 주세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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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딸이 영상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영상. 영상. 마음 보내주세요. 세라님! 네. 세라님, 약속도 지켜요. 카톡으로 영상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걸로 내가 한번 그 심의 한번 그 좀 해볼게요. 상상 보고 나서 요즘 상상을 한단 말이지. 떠올리는 그 상상이 약간 좀 느껴가지고. 계속. 네, 술을 많이 먹으니까.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무언 그 예술행위라는 게 아니라 다 끝나고 나서 그 감상 쓰듯이 그 해요. 나는 상상이 좋더라고. 어릴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요즘은. 물 먹으라는 수단 못찾았어. 이사수에 끝나서 회사를 해봐. 네, 안녕히 가세요. 누가 평가해달라고 하네요. 여기 어때요? 아, 여기 어때 평가달래요? 이따 뭐라 해요, 좀. 사람이 이렇게 성급하냐고.
뭐야? 난 코로나 하나만 주세요. 네. 아니야. 야, 힘들 다 있잖아. 아, 그럼 얘기해요. 나도 그 코로나 진짜였어. 농담은 농담 같지. 농담같은데 하나 다 농담입니다. 진다고 진다고 내가 이거 풀다는데 했는데 맛있는 풀은 안 먹었는데 속초가 왜 제2의 부산이야? 뭔데 뭔데가 그렇게 가나가 밤이 슬림 와서 오세요. 이거 봐. 아, 그래, 저. 복도는 진짜 날이 좋아야 울릉도에서 배 타고 목포 갈 수 있다 했어. 복도 가면 혼났어. 복도 가면 그 음성 잘 잡힌데. 어디야? 속초. 속초 갔는데 좋다고? 한 번도 안 가고 속초 먹는다고. 군것질이야? 또 가면 돼. 빠져나가야 되는 시간도 있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몰라. 편지 몰라. 못 봤어. 근데 만약에 숨었어. 숨을 순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아, 근데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안 할까? 뭐야, 수영이네. 아,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 숨으려면 숨을 수 있잖아. 아예? 진짜로? 아,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숨을 수 없구나. 아, 총살? 떠니한다고? 그렇다면 그건 안 되고. 근데 울릉도에서 북도 넘어가는 것도 하늘이 별따기라던데? 진짜 날씨가 완전 좋아야 하더라고? 아, 지금 서울인가? 너무나 작은 마을이야. 예를 들면, 우도보다 더 작아? 아까 우리 그거 안 먹었나? 아, 그냥 뭐 저쪽에서 보이고 저쪽에서 보이고 이런데야? 아. 쇼디님 어서오세요. 진짜.
날씨가 좋으면 뷰가 뭐가 이쁜데? 바다가 이쁜 거야? 아니면 어디가 이쁜데? 구경하는 곳이 100m 아니면 그러면 복도로 굳이 보는 사람들 이유는 뭔데? 이전에 예전 구경만 생각하나 불빠지는 거 너무 이쁜 그게 뭔데? 미니엘이 이만큼 꽃이 이쁜 거야? 좀 알려줘 자세히. 몰라요. 근데 내 생각에는 복도에 감성이 켜지나 싶은 거지. 그 뭐야?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촬영하고 촬영하다 편집해서 올리면 되는 건데. 라이브는 되는지 모르겠다. 아, 유튜브는 당연히 되겠지. 그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그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올리니까 그거는 되겠지만 그거는 데이터랑 상관이 없잖아. 내가 가끔 기록을 내가 궁금한 게 방송할 때 통신사 어디가 잘 터져? 무조건 SK야? 방송 좀 가까이 있나 봐. 나는 KT거든. SK인지 LG인지가 궁금해서. KT는 너무나 안 터져. 네, KT가 진짜 안 터져요. 그래서 나는 결합을 이미 해놔가지고 쭉 그렇게 하긴 유지를 하긴 하는데. 근데 제일 오래된 게 SK 아니야? 외곽으로 많이 빠지면? 진짜 너무 궁금해. SK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아, 머리 아팠어. 오빠들 생각은 LG? 내가 뽑은 거야. 뽑은 거 알지? 잠을 못 잤다, 그 형님. 언제? 저는 또. 어? 근데 캐치는 뭐 떨어져가지고. 10만이 하트 내 사랑 119개 찌찌봉. 아따 우리 뭐 먹노? 어디 아프노? 한 대 피자 키키.
하트 10만이 하트 내 사랑 28개 찌찌봉. 간다 우리야. 10만이 오빠. 아야 오빠? 이거. 나도 먹고 있어. 미안해. 이거 묻었다. 매워? 이 정도는 매워야 뭐 그래도 먹을 맛이 나. 이거보다 안 매운 분이에요. 빵도 많이. 지나갈 때 10만이 오빠 울아 죽다. 뭐 예약이라도 뭐 미술아 뭐 미술 교육 되겠나 말해서 10만 년까지 직접 하러 가면 안 돼요? 잠깐만 내 맘에 안 들게 치는 거야 그냥. 아니 그렇게 살펴보면 그 취한 건 몰라. 아 그럴 거면 사진 작가님 물어봐야지. 사진 건너 잘 보시고 제가 영상에 안 들어갔다는 거야. 그냥 대표는 찍었다는 거 아니야. 사진에 무슨 정성이 필요해요. 뭐야. 형 되게 안 해석하지 마요. 되게 간단하게 모를 때 거기 있을 거야. 약사표.
그 나도 되게 예쁘게 하는 사람은 너무 싫어. 똑같게 불편하게 하는 거. 그럼 뭐라고 하면 불량한테 말이 길어져요. 어제 우리는 질병이 심하다면서 불량한테 말이 길어지다. 그래, 나도. 자. 너에게 방이 얘기할 때 얘기해주시고. 아, 척척 오빠. 하이. 아, 중요수 같습니다. 사실 왜 몰라요? 어떤 일반인들은 방이라면 민망 뜯으면 됩니다. 자, 동상으로 방이나 이것 때문에 우리 때는 큰 얘기였거든요. 형까지 큰 거여서 술테이크 나서 하는 거. 그래갖고. 그러니까 진짜 캐릭터 때문에 또 그거랑 잘 붙었거든요.
조금 나가시면.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집에 가자. 잠만 좀 봐. 아, 야, 아파야. 편의점 가요? 뭐요? 멀어? 아, 머리 아파. 잘 먹습니다. 챙겼지. 스노우가 안 틀어. 엄청 친하지.
집에 가자. 집에 가요. 봤다 방금 진짜 편의점 들어갈까 할까? 아, 음주 안 타요. 다 끌고 오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앞에 하워드 존슨 보여. 여기 동네가 이름이 뭐야? 여기 동네 좀 깨끗하다. 보여줄까? 좀 깨끗하다. 맞지? 아! 아. 이 식품은 아닌데요? 오늘 식품은 안 떴는데.
어서 오십시오. 1분입니다. 어떠지? 꼬질하다. 배고파. 좀 출출한 게 없지 않아 있지? 라면은 밤에 먹으면 낮에 물려. 그러니까 과자 먹자. 과자 먹고 소스 먹을래. 소주는 못 먹어. 이거 민초 맛 없겠다. 에이 희마룡. 희마룡이네. 그리고 쫀집 줘. 하고 크럼치즈가 뭐지? 나 위치했네. 이거 맛있겠다. 꼬북치 너 아이고 아구리 내 사랑 125개 찌찌봉. 아이고 아구리 언니 한 병 더 드세요? 아니 한 병 한 명 나눠 먹어도 돼? 배지밀. 배지밀. 배지밀 콜. 배지밀. 이거 어떻게. 배지밀. 썬칩, 나 썬칩 제일 좋아하는데. 그거 먹으면 되네. 배지밀. 아구리 내 사랑 125개 찌찌봉. 아유 아구리 형님. 비. 네? 비? 아구리 비? 비 콜. 기다려봐. 배지밀 비. 여기가 배지밀이 아닌 거. 배지민 어딨지? 아니 나 레몬만 봐도 없어요.
레몬? 잠시만요. 레몬이 어딨어? 오빠? 카스레몬 어딨어? 밑에? 어디? 이거? 카스가 어딨지? 이거? 아, 이거 먹어볼게. 안 먹어봤어. 먹어볼게. 네.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저 전자담배 잃어버려가지고. 오빠도 이거 뭐가 제일 잘 나가요? 아니, 이거 오빠가 핑크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핑크가 뭐, 이거예요? 약간 그 복숭아 막 이런 걸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담배를 안 피우신 것 같아요. 아니, 나 액상담배를 잃어버렸어. 어디 가지를. 몰라. 언제 잃어버린지 모르겠네. 어, 그러면? 이거. 엄청 많은 여기가 청초수 그래. 실론타 예스.
와, 좋다. 엄청 깔끔하다. 뭐야. 내가 이쪽에서 술 먹었어. 그래? 틀었는데? 오, 깔끔한데? 심하라. 깔끔한데 깔끔한데 정리를 해보자. 오, 리모델링 한 것 같아. 엄청 깨끗한데? 오, 있어봐봐. 돌포뽀 어서오세요. 아유, 넷플릭스 나와요? 아, 빼자, 빼자. 화장실도 가자. 누가 길을 알려줬어? 누가?